이번에 살펴볼 예제들은 또 상당히 재밌는 예제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이죠.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기도 하고 오른쪽에서 오기도 하고. 자, 어떻게 소스가 구현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사라지고 새로운 글자가 나타나는 형식이죠. 이런 형식의 경우는 지금 일단 구조 자체는 컨테이너가 있고 컨테이너 속에 이미지와 오브레이 클래스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컨테이너에 적용되는 거 컨테이너를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포지션 relative width 50% 50%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판시브한 형태가 됐죠. 그런 다음에 이미지는 뭐 그냥 일반적인 방식이고 다음에 오브레이가 이제 여기에 헬로 월드가 있는 요 패널입니다. 이 패널을 이제 포지션 자체는 앱솔루트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엘리먼트는 relative, child 엘리먼트는 absolute. 그리고 top, bottom, left, right 지금 다 제로, 제로, 제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 제로인 상황에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다 제로인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다 제로인 상황에서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 중에서 어느 하나만 제로인 경우 그런 경우에 조금 전에 봤던 이런 형식이 됩니다. 이렇게 라이트가 제로인 경우, 레프트가 제로인 경우, 바텀이 제로인 경우, 그리고 탑이 제로인 경우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하나씩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로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그죠? 그리고 그 중에 어느 하나만 제로인 경우에는 조금 전에 봤던 그런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트랜지션은 0.5초 이즈 방식입니다. 0.5초에 걸쳐서 천천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저 트랜슬레이트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에서 딱 중앙에 위치합니다. 그죠? 헬로 월드라고 하는 단어가 중앙에 위치하는 거죠. 만약 이게 이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플러스 50이거나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럴 때요. 위치가 헬로 월드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죠. 그죠? 이걸 아예 날려버릴까요? 그러면은 그래도 별 차이는 없네요. 이것도 지워버리고 있어요. MS의 경우에서는 문자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조그만한 패널이 하나 나타나는 형식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 거죠. 전도 나타나는 건데 컨테이너 이제 middle opacity 1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체 구조가 컨테이너가 있고 이미지 있고 middle 속에 또다시 텍스트 클래스를 두고 전두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두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어내는 요 초록색 패널을 만들어내는 것은 요 텍스트 클래스에서 결정할 거고 그리고 이 텍스트 이 녀석의 이 패널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middle 클래스에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건 이거죠. 백그라운드 컬러, 폰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middle 이게 없다. 아예 다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밑에 있는 존도 나타나 있는 겁니다. 미들의 역할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미들은 이제 위치를 방금 그 조그마한 초록색 패널 카드의 위치를 여기 트랜지션 0.5 opacity 0입니다. 현재는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데 마우스가 후브했을 때 이제 1로 바뀌는 거예요. 1로 바뀌고 후배했을 때 이 뒤에 있는 이미지는 0.3으로 바뀌는 거, 오페스티가 그죠? 그리고 포지션 앱솔루트이고 이건 뭐 똑같습니다. 부모, 레러티브, 차일드 앱솔루트 그리고 탑 50, 레프티 50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탑에서 50 왼쪽에서 50이 되면은 무조건 하고 가운데가 됩니다, 그죠? 만약에 레프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디폴트는 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50이 붙게 되겠죠. 보면은 오른쪽에 붙어있죠. 자, 다시 내려와서 탑 레프트고 트랜스폼 마찬가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여기 없더라도 위에 탑 50와 레프트 50가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까 싶네요. 돌려볼까요? 아니네요. 오른쪽으로 갔다 붙었네요. 그러니까 탑 50, left 50, left를 50 말고 한 30 줘볼까요? 그럼 될 것 같은데? 그러네, 비슷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20
27 정도 좀 되겠다. 27 정도. 그리고 탑도 45 정도 주면은 대충 가운데 올 것 같은데. 그러네. 가운데로 왔죠. 뭐 딱 가운데는 아닙니다만은 뭐 비슷하게 가운데로 왔습니다. 25로 주면은 딱 가운데 올 것 같은데. 그렇죠. 밑에 거는 뺄 필요 없죠.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그죠. 요 녀석들 요 두 개가 하는 역할과 조금 전에 있던 그 코드. 그죠? 트랜스폼 요 코드가 하는 역할이 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좀 전에 봤습니다만은 어떻게 돼 있나요? 레프트 제로, 라이트 제로. 그죠? 레프트 제로, 라이트 제로. 여기서는 탑 제로, 바텀 제로, 레프트, 라이트 다 제로인 경우에는 이렇게 됐었죠. 그죠? 다 제로인 경우입니다. 다시 릴로드해서 다 제로 했을 때 이런 형식이 되는 거고.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뭐죠? 바텀, 레프트, 라이트만 제로. 탑은 제로가 아닌 경우에요. 그 경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 경우에는 바텀, 레프트, 라이트. 똑같은 거네. 바텀, 레프트, 라이트. 좀 전에도 바텀, 레프트, 라이트 아니었나요? 그러네. 둘 다 같은 건데 이번에 밑에서 올라오고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럼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니까 컨테이너에서 결정을 하고 있군요. 보니까 구조를 보시면 컨테이너 있고 그 속에 이미지, 오버레이, 텍스트 구성은 똑같습니다. 근데 컨테이너가 보니까 라이트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죠? 얘는 라이트 제로란 말이 없어요. 라이트로 제로란 말이 없으니까 바텀에서 위로 올라왔고 얘는 라이트 제로 역을 통해서 왼쪽에서 나타나고 얘는 레프트 제로가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레프트 제로가 되어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는 거는 컨테이너를 레프트 제로로 잡아주는 거고 그죠? 그리고 얘는 바텀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인데 이번에는 얘는 레프트를 100%를 주고 있습니다. 이걸 제로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제로를 주더라도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제로를 주니까 반대편이 됐네요. 그러면 여기 없는 거나 똑같게 되겠네요. 그죠? 똑같이 되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코드가 이 바텀 레프트 라이트 용으로 지금 제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왼쪽에 쏘고 가는 거 요거는 뭐 바텀은 별 상관이 없지 싶네요.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라이트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요것만 컨테이너에 제로만 주는 것으로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오는데 안 오네요. 밑에서 나타나는군요. 위에서 나타나게 되네. 그러니까 오버레이 요 녀석의 하는 역할이 오버레이가 들어가는 것이 오버레이가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요. 얘가 이 텍스트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점점 똑같죠. 이 텍스트 자체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죠? 텍스트 자체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것의 위치를 다시 결정하는 거죠. 아 이거 조금 복잡하네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텍스트 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클래스에서 하는 역할 탑 50, 레프트 50 됐으니까 중앙으로 오겠죠. 두 개가 중앙으로 와야 되는데 중앙이 와 있습니다. 지금 편을 보면은 정확한 중앙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수직은 버티컬은 일단 중앙 정도 왔네요. 그러니까 레프트 같은 경우도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이걸 한 30주면은 거진 중앙이 오지 싶은데 볼까요? 중앙이 왔죠. 딱 중앙에 왔습니다. 이 텍스트 자체가 이제 패널을 만드는 거 이 텍스트 자 이 패널을 지금 구성하는 겁니다. 이 패널 밑에 있는 패널 이걸 구성하는 것이 텍스트 클래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패널이 구성된 것을 다시 그 패널의 위치를 잡는 것이 여기 있는 오버레이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죠? 이 오버레이 역할을 앱솔루트 주고 위더스 제로 헤이트 100% 뭐 이건 별 의미가 없는 말 같고 트랜지션인데 얘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결정해 줘야 되겠죠. 지금 보면은 안 나타나네요. 제가 너무 많이 지워버렸군요. 그래서 구성을 보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현재 보면은 하여튼 텍스트를 만드는 부분과 이 만들어진 텍스트
패널, 카드죠. 그 카드의 위치를 잡아주는 부분, 오브레이. 이렇게 두 개로 제어를 하고, 그리고 바텀 레프트 라이트 요것을 하고, 그리고 오버레이 했을 때 요거는 그냥 다 바텀 레프트 라이트 다시 오버레이 볼까요? 한번 다시 오버리면은 밑에 이게 위치 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주는 것, 바텀 레프트 라이트 잡아주는 것이 지금 여기 오게끔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바텀 제로, 레프트 제로, 라이트 제로 이 중에 뭐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오는데요. 그러네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네. 그죠? 근데 나타나는 방향이 조금 달라지나? 다시 볼까요? 방향도 같고. 그러니까 바텀 제로 하나만 주더라도 이전과 동일한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텀 제로 하나만 줘서라도 여기 있는 우리가 만들어진 텍스트 패널의 위치를 밑에 있는 것을 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죠? 그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겠죠.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오버레이 됐을 때 헤이트 100% 해주는 거고, 그죠? 이것도 오버레이 했을 때 이번에 위드스 100% 해준 거예요. 그래서 위드스가 0에서 100%로 지금 바뀐 겁니다. 0에서 100%로 바뀐 거죠. 그죠? 이거 헤이트가 이번에는 여기서는 헤이트가 0에서 100%로 바꿔진 겁니다. 위드스는 처음부터 100% 거죠. 이것도 바텀만 있다 하더라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오네요. 그러네요. 되네요. 그죠?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저도 뭐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이해가 되지만 저보고 이렇게 만들으라 그러면 못 만들겠어요. 보고 뺏길 수는 있겠는데. 자, 바뀌는 메커니즘은 그렇습니다. 텍스트 만드는 부분에 이렇게 되고,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거는 이걸 다 날려버리면 알 수가 있겠죠. 오브레이를 다 날려버리면 텍스트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안에 헬로 월드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녀석을 그 위치를 잡아주는 것, 그게 이제 오브레이가 하는 역할인 오브레이가 텍스트를 감싸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바뀌는 것은 트랜지션을 보면은 후브가 됐을 때 헤이트가 0에서 100%로 바뀌고 위드스는 처음부터 100%입니다. 그죠? 처음부터 100%인데 헤이트가 0에서부터 100%로 되면서 그러면서 그게 0.5초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트랜지션이 이루어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출발 지점을 바텀에서 잡은 거죠. 바텀 제로로 잡아놨으니까 나머지 두 개는 없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죠.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헤이트가 위드스가 제로에서 100%로 바뀌고 헤이트는 처음부터 100%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느냐 그게 차이점이 될 거 아니에요. 헤이트는 처음부터 100%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결정해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거. 그죠? 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디폴트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똑같은 경우 마찬가지 바텀으로 다 날려 버려 볼게요. 다 버려 버리고 좀 전인 거 똑같죠, 완전히. 완전히 똑같은데 여기다가 뭘 해줬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느냐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즉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요거는 100%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쪽 반대 방향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 굳이 필요한 것 같지가 않네요. 제가 보기에 날려버리고 하더라도 예 그러네. 여기서 결정이 됐군요. 레프트 100% 준 거 여기서 레프트 100%를 주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나 얘나 둘 중에 하나는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처음에 100%에서 아니죠. 오버레이 되니까 처음에 100%에서 제로로 가게 되니까 그렇죠. 레프트에서 오른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라이트 100%에서 라이트 제로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적어줄 필요가 없는데 라이트 디폴트 그렇단 말이죠. 디폴트 값이 라이트 100%에서 그런 다음에 라이트 제로로 가는 거죠. 이거는 라이트 제로 런 하다 보면 좀 전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
그죠? 이게 디폴트란 말입니다. 이게 디폴트고 이게 없더라도 디폴트 값이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똑같이 되고, 그죠? 그런데 레프트에서 가려면 레프트 100% 줬다가 레프트 제로로 바뀌어주는 거죠. 그죠? 그 위드스도 제로에서 100%로 가는 거죠. 그죠? 만약 이걸 헤이트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드스 처음에 100%를 주고 그리고 헤이트를 제로에서 헤이트 100%로 바꿔주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런해서 볼까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왼쪽에 제로인데 왼쪽이 제로이고 그러니까 왼쪽이 100% 맨에다가 제로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헤이트도 제로에서 100%로 한단 말이죠. 그럼 제 생각에 왠지 대각선으로 쭉 올라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네. 대각선으로 딱 올라가죠. 아유, 에이 뭐 프로그램으로서 알아야 될 CSS의 어떤 걸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미지 다루는 것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뭐 바람직하기로는 뭐 어떤 두뇌 용량이 따라간다면은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 역할을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제 경우에는 둘 다는 못해요. 저는 이제 프로그래머고 프로코더로서 알아야 될 CSS 그러니까 이미지 처리 방식을 두 번의 에피소드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좀 분량이 좀 많았었죠.